화요일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대기 모두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향후 시장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조금은 관망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 지수 오늘은 또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주요 경제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가 되는 만큼 오늘까지의 눈치 보기 장세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이후의 전략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무리를 했던 시장 상황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다우 지수 이날도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0.16%씩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부분 관망 심리가 좀 강했고요. 그 가운데 지표 한 가지가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9일에는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그리고 30일에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공개됩니다. 이번 주 하나하나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오름세를 보였는데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이 초록 그리고 하락이 빨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M7 빅테크 안에서는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름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날 크게 하락했었던 엔비디아가 이날은 1.4%가량의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른 반도체주에도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은 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래도 브로드컴 1% 넘게 올랐고요. 퀄컴도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이 0.92% 하락을 했고요.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도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한번 보자면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기술 섹터가 잘 나간 반면 에너지 섹터 전날에는 가장 크게 올랐었는데 이날은 국제 유가가 또 하락세로 반전이 되면서 에너지 섹터의 가치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빅테크부터 이슈들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 CFO, 바로 이분이죠. 최고 재무 책임자가 내년 1월 1일에 교체된다라고 합니다. 이 CFO 자리 기존의 부사장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10년 만에 있는 CFO 교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전날 시간을 거래해서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정규 거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보려고 시장이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월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트레이스트가 목표 주가를 $140에서 $145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0.42% 강세를 보였죠. 주가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저렴한 버전의 비만 치료제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출시했던 가격 대비 50% 이하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저렴한 버전의 치료제가 어떤 매출의 증가를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사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 더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1.84% 상승을 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900 선을 돌파하는 모습들까지도 화요일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지금 코스트코에서 골드바가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기사 접하신 적 있을 텐데요. 코스트코가 골드바 다음으로 노리고 있는 상품이 바로 이 기프트 카드라고 합니다. 100달러 가치에 가지고 있는 기프트 카드를 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어서 지금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과연 골드바 차기에 흥행 상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올해 초에 정말 주가가 급등,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던 종목인데요. 화요일장에서는 2%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힌덴버그, 공매도 리서치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이 지금 슈마컴을 타격을 했기 때문인데요. 회계 조작 관련 혐의를 들고 일어섰고요. 이로 해서 공매도에 나섰다라는 리포트가 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카바그룹, 전날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그룹이죠. 제2의 치폴레로 여겨지고 있는 지중해식 샐러드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점이 되겠는데요. CEO를 포함한 내부 관계자가 자사주 매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주식 매도는 주가 고점 시그널로 읽히기도 하죠. 이에 따라서 카바그룹의 주가 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화요일장에서는 중국 관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샤오펑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되겠죠. 6%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보시는 바로 이 차량입니다. 2만 달러 이하로 전기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유럽에서 전기차 공장 신설에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관세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노력들이 샤오펑 주가에 계속해서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징둥닷컴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밤사이에 2.25% 뉴욕 증시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릿닷컴 역시 뉴욕 증시에서 8% 이상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패키지 투어가 1년 전 대비 42%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중국 기업들 대체로 다 상승 흐름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채금리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9월 FOMC가 있기 전까지는 좀 뚜렷한 방향보다는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2년물과 10년물 계속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금값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가 2.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갔던 WTI 가격이 배럴당 75달러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요. 국제 금값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사상 최고치 행진 계속해서 이어나갔었는데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죠. 0.1%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글로벌 마켓 센터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그래도 소폭의 강세로 마감을 한 하루였는데요. 화요일장 어떻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꽤나 양호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연설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워낙 관련해서 연말까지 달러원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월가 반응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지난 1999년 71%에서 지난 2020년에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60%를 하회하고 또 올 초에는 59%까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달러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러 인덱스는 1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했던 2022년 당시 115 부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달러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주식시장에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선택지들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브칼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달러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경우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보다 더 괜찮은 종목들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글로벌 자본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핵심 동력 역할을 해줬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 자본은 재배치된다는 것이고 예상 가능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미국 정책 입원자들의 달러 약세 시도가 실패할 경우입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비롯한 시장 주도주들이 강한 실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그것이 동력이 돼 글로벌 자본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해당 리서치센터는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달러 약세가 수출이 많은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주식시장은 상승해 달러 강세 이꼴 미국 증시 강세라는 역사적 상관관계도 깨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본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 유입되는 경우가 언급됐는데요. 기부칼 리서치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핵심이고 이 경우 투자자들은 달러 가치가 연간 5% 하락할 시 엔비디아 같은 고평가 주식 말고 더 나은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도 미국의 달러가 눈에 띄게 하락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인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현재는 위 시나리오 중 두 번째에 가까우나 향후 달러 약세가 보다 지속된다면 세 번째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도 챙겨봐야겠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꼭 챙겨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어서 유가도 한번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동 지역의 불안이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국제 유가 또 오르더니 밤사이에는 또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월가의 전망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네, 아프리카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리비아의 생산 중단 소식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로 중동발 긴장이 다시 고조된 상태인데요. 공급 부족 우려에 급등세를 보인 지 하루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유가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날 골드만삭스는 리비아의 생산 중단 이슈가 국제유가에 단기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구체적인 생산 예상량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리비아가 오는 9월에는 하루 배럴당 60만 배럴 그리고 10월에는 20만 배럴까지 크게 줄일 것이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차 도입 이후 중국 내 원유 수요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점, 또 미국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넘어선 점도 국제유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전망치도 기존보다 5달러 내린 배럴당 70달러에서 85달러 수준으로 제시했으며 2025년 글로벌 기준치의 경우도 배럴당 82달러에서 77달러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불안이 있지만 계속해서 수요 측면에서도 되살아날 조짐이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국제유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앞서서 관전 포인트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먼저 오늘 밤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 전망치 주당 순익 EPS는 $0.644 정도, 또 매출액은 286억 8천만 달러입니다. 전분기 매출액이 260억 달러니 역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늘 전망치보다 기대치는 높았고 엔비디아는 계속 이것도 뛰어넘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벌써 6분기째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이번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기대치 이상으로 나올 것인가, 또 블랙웰 출시 지연과 관련해 시장의 분석대로 영향이 크지 않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부문에 대한 투자만큼의 성과가 나왔는지 이 세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늘 장마감 이후 세일즈포스닷컴과 또 크라우드스트라이크, HP도 실적을 공개합니다. 특히 지난 글로벌 IT 대란으로 위기를 맞았던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번 악재로 인한 실적의 타격이 얼만큼 됐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비둘기파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연설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전 7시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지켜볼 이슈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켓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영 글로벌 마켓센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